인생의 시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간들로 흘러만 갑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 새로운 2021년이라는 오늘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난 2020년의 팬데믹 상황. 교회인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상실의 시절을 걸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은 견고하신 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속으로 걷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방역의 기본 수칙을 강조한 특별한 2020년을 지나고 나니 더욱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충실하여 그 맛을 맛보아 알라 하신 말씀을 살아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일상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옛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흘러 역사하는 뜨겁게 살아있는 샬롬의 능력입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흉내낼 수 없는 인테리어 모양새들을 보며 생각했지요. 진정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만들 곳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 기준이라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엉켜버림 없는, 이생의 자랑과 섞임없이 군더더기 없는 믿음의 가치 기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 단순한 기본으로 들어가 샬롬의 능력을 살고 싶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주